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몇몇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 당뇨협회에서 2019년 당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현재, 루머, 아닌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소식들을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뇨협회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당뇨협회에서 다이어비트 케어, 당뇨병 케어라고 하는 잡지를 매번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봐야 할 것은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식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식단을 하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라이프스타일 매니지먼트 46쪽부터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자, 이 부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양학적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뭐 다양한 건강상의 증진이나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고 개인의 혈압과 혈당 수치와 그리고 지질 수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추천하던 식단은 그동안 추천해왔던 메디터레니언 다이어트,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이죠. 샐러드, 약간의 치즈와 함께 올리브를 먹고 뭐 생선을 먹고 이렇게 하는 비중일치 식단을 추천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이제 DASH라고 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채식 위주의 식단이고, 지중해 식단과 이런 DASH 식단, 그리고 플랜트 베이스드 식단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 플랜트 베이스 식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건강한 식단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저탄수화물 식단이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약에 대한 처방 자체를 줄여줄 수 있다. 즉, 식습관의 교정으로 이러한 질환의 일부가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몇몇 저탄수화물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단서는 달아놨어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개인화된 식습관으로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심이 있다면,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는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과 맥락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소극적인 권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이 참고하고 있는 논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62에서 64번이니까 이 논문을 참고를 했고요. 12개월 동안 랜덤한 표본을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식단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과 중탄수화물 식단에 대해서 어떻게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험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보시면 이 논문이 실제로 제2형 당뇨병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식단이. 그랬을 때 보시면은 단순히 저탄수화물 식단이냐? 아닙니다.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식단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식단과 중탄수화물 그리고 칼로리 제한 저지방 식단에 대한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한 건데요. 맨 아래 보면 12개월 동안 이 당화혈색소가 올라간 성인들 그리고 비만인 성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훨씬 더큰 감소를 가져왔다. 어디에? 당화혈색소와 체중 감량과 그리고 더 적은 처방약. 그래서 확실히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주 보수적인 의사협회가 이렇게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식단 자체를 하나의 옵션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한 시각이 점점 열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열려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용인을 했으나, 그리고 여기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게 지방에 대한 자신들의 권장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보면 여전히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지방에 대한 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지방의 섭취량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루에 20%에서 35% 수준의 저지방의 그런 지방양을 섭취를 해야 된다. 또한 이 지방의 타입, 지방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 이 CVD가 이제 뭐 카디오 바스큘러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지방을 예방하고 그리고 대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줄이고 지방의 섭취량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포화지방에 대한 섭취량을 줄이고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섭취량을 줄이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섭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지방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그 당뇨협회가 인용한 연구 결과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다이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말이죠. 그 고지방 다이어트가 당화혈색소와 체중감량과 기타 제2형 당뇨병에 관련된 처방약의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포화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혹은 지방 섭취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직 보수적인 의사협회가 바뀌려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기존의 식이지방이나 아니면 이런 영양소에 대한 견해가 여전히 기존 견해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서 저탄수화물 키토제닉 식단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좋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에서의 변화가 아주 기대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 미국 당뇨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더 믿고 식단을 하실 수 있겠죠? 더 열심히 우리 키토하는 생활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